네, 풍수를 알면 돈이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지침서, 돈 버는 풍수 여행. 오늘 첫 코너는요, 풍수로 알아보는 청기누설 풍수 비급 시간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석화명리로 알아보는 성격과 진로의 적성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서울 지역번호 02-797-810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들려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동양미래 예측학 박사, 최재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재밌었어요. 괜찮겠습니까? 네, 생일. 저 개인적으로도 제 생일에 맞춰서 저의 몰랐던 성격들을 좀 알게 된것 같아서 재밌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생일에다가 드러나는 습성 말고 진짜 습성일 수도 있고 안에 있는 습성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물론 그외 것도 있지만 우선 그거 가지고 한번 찾는 방법들을 한번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합시다 해가지고. 네, 일단 그럼 저도 제가 몰랐던 그런 습성을 좀알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본인도 알수 있고, 이제 몰랐던, 그렇죠. 본인의 습성들은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대략은 알지만, 그, 보면 이것 같기도 저것 같기도 한데, 헷갈릴 그것이 이제 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럼 잠깐 먼저 보면은, 우리 화면 한번 잠깐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일만 가지고 얘기했었는데, 이번엔 생일이라도 생월까지 찾는 방법. 여기 조금 여러분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제대로 공부하면은 다 이해할 수 있고, 십신이라는 어떤 것들이, 논리가, 이론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생일 사주를 보고 생년월일을 찾아서 생일과 생일천간, 이게 생일천간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것은 태어난 날, 월을, 1월달, 2월달, 3월달. 그리고 1월달이면은 축으로 표시되고, 2월은 인, 묘, 진, 사,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1번 유형, 갑일날 태어난 사람이 축월이다. 이 축과 이렇게 둘이 결합됐을 때, 그리고 갑일이 인과 결합됐을 때. 물론 월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주를 뽑으면은 연월, 일, 시가 나오는데, 만약 연월, 일, 시도 이게 더 많이 겹치면 겹칠수록 이러한 성향이 더욱더 강해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안다면 좋은데, 요 갑과 1월이 만났다 해서 1월이 그냥 작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1번 유형과 일을 만나면은 이 속에는 기토하고 계수라는 게 들어있어서 바로 이렇게 6번 유형, 1번 유형의 성향이 기본이 돼서 6번 유형과 10번 유형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1번은 합리적 중재자이면서 현실적 논리학자 B의 성향이에요. 현실적인 논리학자 성향인데 축월에 태어났다? 그럼 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어떤 걸 가지고 있냐. 여기 6번. 여기 기토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 6번 성향이 뭡니까? 그건 뭐냐면 조금 넘겨보면 6번은 성실한 노력가 성향입니다. 그럼 성실한 노력가니까 현실적 실리주의. 현실적 실리주의인데, 현실적인 논리학자가 현실적 실리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떨까요? 조금 더 현실적인 성향이 돼서 정말로 이분은 알뜰하고 현실적 돈 같은 거에도 항상 뭔가를 움직일 때 어떤 친근하고. 사람 이상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이분은 급여나 돈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보다 민감하고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이라는 얘기예요. 실제 능력도 가지고 있는 거고,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성향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10번이라는 게또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건 특별히 여기 1월달하고 4월달, 7월달, 10월달. 우리가 보면 축, 진, 미, 술이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그것도 계절에 그럴 때는 그두 가지 성향이 있습니다. 이때 복잡하다고 해서. 그래서 첫째는 그런 성향이고 두 번째는 학자 성향을 좀더 가지고 있어요. 그럼 좀더 학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공부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다. 연구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 1번 유형이 1월달 태어나는 것과 여기 저 7월달 태어나는 것. 여기도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둘다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1월달과 1월달 저 현실적인데 1월달은 10번이 부성향으로 있고 7월달은 4번이 부성향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1번 유형이 7월에 태어난 사람은 현실적이긴 하면서 논리적인 것보다는 좀 이상주의를 추구하는 거고. 왜? 요 4번이라는 게, 여기 보시면 이상적, 그렇게 창조학자니까 그 이상주의를 추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또 10월달도 보면은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 10월달 이럴 때, 혹은, 여기 4월달 태어나면은 이 합리적 중재자가 4월 5번 유형 같은 게 뭡니까? 창의적 발명가, 이런 기준을 갖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특성을 해석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1번이
2월에 태어났다. 갑목이 2월에 태어났다 하면 1번이 1번으로 겹쳐지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럼 오리지널 그 특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합리적 중재자 혹은 현실적 논리학자 이상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는 것. 예를 들어서 2번 유형이 2번으로 태어났다. 2번 유형이 여기 2번 3월달 양력 3월에 태어났다면은 2번 자체는 독자적 행동과 순수 무관의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이 3월달 2번이니까 을목 뭡니까? 2번 똑같기 때문에 정말 이때는 엄청나게 강한 카리스마. 네네. 정말 이런 경우는 거의 운동선수 아니 무관같이 막 강한 성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박상현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은 이제 만세를 찾아보면은 네네.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여기 갑목으로 나타납니다. 갑목. 갑목으로요? 갑목인데 지난번 갑목 했죠. 진월이라고 했습니다. 진월. 네네. 갑목이 진월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들어가냐면 지금 여기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갑목 여기 잠깐 봅시다. 네. 갑목이 논리학자 성향이 됐죠. 네. 그 다음에 이 진월. 이 반사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볼 때 이 갑목이라는 자체가 원래가 논리적인 성향이 있고 학자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리적인 성향이 있고 현실. 이런 특성으로 대변되는 건데 학자의 성향인데 학자는 학자인데 창조 이상주의적인 학자가 아니라 논리적인 학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현실적이라는 얘기를 가지고 있는데 요 진은 뭐라 해서 요 진을 딱 보면은 요 진 자체가 그 무토락에서 5번 유형이니까 이건 이상주의적 성향이 들어요. 이상주의. 이게 제 생년월일이 네, 합해져서 나온 거죠. 제가 두 가지 갖고 얘기합니다. 4월 18일이니까 그걸 네, 적용했을 때 그렇죠. 4월을 정기란 겁니다. 네네. 이게 원래 들치면 여기다가 무진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네. 그러면 또 무계화 병진 또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무진 병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이 병화라는 걸 나중에 그걸 한다면 갑목과 병화가 만났다. 이 병화는 또 뭐냐. 오히려 조용하면서도 불구하고 이 병화의 특성은 아까 벼락 대신에 또 기억나시죠? 네네. 그 벼락 대신에 성향이 있다 보니까 조용한 성격인데 원래는 조용한 성격인데 가끔은 또 욱한 기질이 조금씩 나타난다. 네. 이런 겁니다. 심하진 않아요. 이거는 조금 나 대표적인 건 아니야. 그런데 조금은 있네요. 성깔도 있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죠. 네네.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성깔도 간혹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니까 이걸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이게 바로 5번 유형인 겁니다. 네. 그러면 5번 유형은 뭐냐. 창조학자. 우리 보시면은 일단 화면에 지금 잠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일간의 특성 보시면 창조학자 유형인데 창조학자 B형입니다. 그럼 어때요? 창조학자는 차분합니까? 좀 약간 나설 수 있는 성격입니까? 좀 나설 수 있겠죠. 그렇죠. 바로 이게 창조 무토 성향인 거니까 무토와 정화가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연예인들처럼 끼 그것 때문에 또 자 아나운서로서 밖에 나와서 남들 앞에 화면을 쓸 수 있는 게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에는 또 뭐가 있냐? 을목이라는 성향이 또 있어요. 을목. 을목은 2번 유형입니다. 2번 유형은 우리가 보면은 그 순수무관. 네네. 순수무관이니까 무직하게 밀어붙이는 성향. 오히려 역경이 있을 때 분투하는 성향이 강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박사인 아나운서가 진로를 저한테 상담을 한다. 이렇게 네. 물어본다. 물론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다른 걸 봐야지만 기본적으로 본다라면은 자, 성격을 종합적으로, 아, 첫째 성격은 무조건 나서는 성격 아니고 좀 조용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조용한 성격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끼가 조금 있어요, 또. 네, 끼가 있어, 거기서는. 그러면서 표현하지 않는 고집. 그러니까 조용하다 해서 어떤 사람은 조용한데 진짜 순둥이로 조용한 게 있는데. 네네. 순둥이만, 순둥인 줄 알고 보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뭐가 있냐. 5번 유형 을목이 있다 보니까 순수무관이 있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성질도 부려, 또 이게. 거기다 또, 여기다 또 병화까지 섞여 있어. 아, 그러면은 너무 튀는 건 또 원치 않아, 이 사주는. 맞아요. 예, 너무 튀는. 조용하면서도 불구하고, 자, 조용하던 처음에 성격이 함부로 앞에 처음부터 나서진 못해, 성격이. 그러다 보니까 안 나서니까 아예 뒤에다 딱 집어넣었다. 이건 안 되는 거야. 왜? 그럼 나중에 어디 모임에 가서 놀러 가는데 아무것도 뭐 안 시키면은 뒤 와서 막 억울해하고 쓰러니까 그래. 그래도 또 조용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시키면 또 가면 또 잘해, 또. 나서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성격을, 특성을 정해주는 겁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예, 예. 제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들었던 성격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예, 우리는 우리가
안 봐도 몰라도 이걸 보면 그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또 다른 거 있어요. 운이라는 흐름에 따라서 운을 만남으로써 어떨 때는 여기서 자, 요 성향 이런 성향이 그러니까 이 성향이 뭐냐 연예인처럼 나서는 성향 이런 성향이 조금 더 강조될 때가 있고 네네. 학문적 성향이 강조될 때가 있고 또 이것이 강조될 때가 이것도 여러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이걸 조금 뭐 하긴 하지만 뭐 을묘 갑인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 개축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는데요. 네. 이걸 뭐냐면 이 사주체가 흘러간 흐름이라고 합니다. 흐름.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얘기했으니 이 흐름이 뭐냐 무대. 내가 아무리 연예 능력 가지고 있어도 무대를 만나지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어떤 무대를 만나는가 이런 걸 또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봐주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습성들이 이 습성이 뭡니까? 이걸 딱 보면은 아 천간에 갑이 온다. 그럼 학문적 성향 밑에도 갑이 오네. 아 그럼 이때는 좀 학문 이럴 때만에게 얘기한다. 이 시기를 친다면은 이때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일. 네네. 누군가 공부라든가 뭘 하더라도 학문적 할 수 있는 일. 그런데 그 안에 요 중에 또 요 성향 속에는 또 나중에 병화라는 게 들어 있어서 그러면서도 은근히 드러나는 성향 뭐 이런 거라든가 또 뭐 이때 이런 요 두 시기 되면 그냥 학문적인 걸 많이 내 이렇게 뭐 앞에 내세한다든 이런 개념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고 또 요게 오면은 학문임에서도 불구하고 남들한테 드러나는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렇게 진로적성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긴 합니다. 네네. 자 어쨌든 이런 지금 박상인 아나운서 같은 예를 들은 게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봅시다. 신기하네요. 그렇죠. 이 상태가 오면은 우리 아까 네. 그 저도 지금 신기해서 얘기했는데 막 진짜 정신없는 친구 하나 있잖아. 아까 얘기했던 친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누구죠? 그 노홍철 씨요. 노홍철 씨. 자 이런 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단은 남들 앞에 일단 무조건 나서거나 그러니까 친구들과 해도 그냥 관계없이 약간 독특한 복장 옷도 막 화려하게 입고 우리 박상현 선수는 화려하게 입되 정장이나 저태 틀에서 입지 너무 튀는 건 또 부담스러워 못 입는다 그래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튀는 걸 입는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보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옷을 입고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인데 여기서 또 뭐가 되냐 나는 이래서 이분이 이걸로 다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요거더라 요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거는 10번 유형이에요 10번 유형 의료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분은 뭐냐 내면적으로 어떤 면을 갖고 10번 유형은 잘 드러난 것보다 혼자만의 세계를 갖기도 하고 또 막 그러니까 이러게 되면 연예인을 볼 때 하나 잘 나서는 거가 보이지만 이분은 또 때에 따른 어울리지 않지만 습기도 있다고 보여야 되는 거 이거는 그래요 예 그러면서 논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머리가 치밀한 겁니다 상당히 치밀한 머리 그러니까 순간적인 머리가 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네. 전체를 보는 머리 같은 게 무지하게 치밀한 실제 가끔 이렇게 나타나서 신기해서는 지금 머리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판단해 줄 때 과연 진로가 앞으로 어떤 쪽으로 운이 가느냐에 따라서 또 사주에 또 다른 것들이 이쪽이 강하면은 그쪽은 약간 튀는 쪽으로 해나가야 되고 좀 그런 쪽으로 근데 이쪽이 강하면은 조금 더 논리적인 쪽 근데 이런 분들은 연구를 한다 치더라도 단순히 앉아서 연구는 못해요 좀 호기심 재미있고 독특하고 이런 분야들을 연구하면 연구에 맞춰서 한다든가 네네. 이런 식으로 진로를 잡아줄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서 누군가가 이제 우리 자녀분들이 진로도 진로 공부를 시키는데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애들은 공부할 때 그냥 앉아서 조용히 공부를 하고 공부 안 되는 겁니다 음악을 듣고 TV 틀어놓고 이렇게 공부하는 게 공부가 잘 되는 애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야 정신없어 되냐 내비둬야 돼 애들. 이런 애들은 그냥 일어놓고서 여기 무토 혹은 신금도 조금 그런 건 있는데 요 차이가 있지만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일간들은 그냥 놓고서 시키면 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해줘야 되는 포인트라는 겁니다 저는 주변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뭐 공부하거나 일을 할 때 예. 시끄럽게 해놓고 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게 공부 잘 된다 그러길래 안 믿었거든요 아닙니다. 그게 가능한 거네요. 맞습니다. 예. 성격상. 근데 개수나 갑목. 박상이라는 사람이 갑목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 이해를 못 합니다. 네. 근데 개수나 갑목은 그게 아니에요. 딱 정리가 되거나 해서 몰두가 돼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차분하게.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하면 공부 못 합니다. 이들은 공부할 때 조용한 자리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부분 배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네네. 이들은 관계 없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어떤 게 있느냐. 여기 신금 임수. 그 다음에 을목 병화. 이런 분들은 또 어떠냐. 궁금한 시키면 을목과 병화는 궁극적으로
이것만 가지고는 따질 수 없지만 공부라기보다는 뛰어노는 걸 먼저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그럼 어떡하니 이분은 앉아서 공부하라고 너 뭐 될래? 아니에요. 운동을 시켜주고 움직이면서 잠깐 공부를 시켜야 공부가 되는 거지 앉혀놓고 공부하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그렇게 두지야 되는, 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판단해 주는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을목, 병화, 정화, 무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자, 을목, 병화, 정화, 무토는 순수한 건 순수한 거고 하지만 한 가지 뭐냐. 우리 습성이 화, 목화화는 펼치는 거예요. 네. 그 주변을 계속 어질러 놓고 던져 놓기만 하는 거지 마무리 정리 같은 건 안 되는 거예요. 잡아놓고 왜 정리 못하니 정리 못하니라 하면 이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일을 할 때 영업사원 같은 것처럼 어떤 공부나 진로를 가질 때도 영업처럼 뭔가 벌려놓는 일들을 주로 새로운 걸 벌리는 일들을 이런 걸 해주고 대신 여기에 누가 계수나 간목 이런 분들이 따라다니면서 조금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네네. 예, 이렇게 해주는 그 일들이 수성에서 이런 분들은 주로 벌려서 뭔가를 벌려놓고 새로운 걸 창조하는 일 이런 분들은 차분하게 앉아서 선을 딱딱 긋거나 마무리를 짓는 일. 네. 그 학업이나 이런 것도 차분하게 정리한 선을 딱 긋는 것들. 그러니까 정적인 것들. 이런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써줘야 할 부분이라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유형이 나왔듯이 보면은 계속 진행해 나가겠지만, 10번 유형. 여기 잠깐 화면을 한번 보면서 얘기합시다, 이제. 네. 여기 유형 중에서 1번 간목이, 예를 들어서 1번 간목이 원래가 정적인 겁니다. 차분한 사람. 그런데 2번 간목이 또다시 여기 보면 자 12월 태어났다. 물론 여기서 월이란 꼭 이 월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월이 양력으로 대략 5일에서 7일 정도 지나야지만이 월이 바뀝니다. 아. 그래서 11월 5, 6일, 7일 이럴 때까지는 요 11월, 10월의 기운입니다. 원래가. 그리고 12월 초까지는 11월의 기운인 거고. 그래서 12월 여기는 대략 한 7, 8일 이후부터 1월 7, 8일 사이까지를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태어나면 1번 유형이 합리적 중재자, 현실적 논리학자인데 다시 12월에 태어나면 완전히 논리학자다. 이런 경우는 어떤 걸 시키는데 예를 갖다가 그 운동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조직, 군대 같은 그런 조직에 넣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네. 진로도 애들이 동쪽으로 막 움직이는 막 그런 특성들, 그리고 뭔가 막 신기하고 막 새로운 걸 추구하는 예체능 뭐 이런 쪽, 이런 쪽에 갖다 놓는다든가 이런 부분에 갖다 놓으면은 이천 친구들은 견디기 좀 힘듭니다. 이분은 운동보다는 차라리 앉아서 그냥 체육 시간에도 운동하는 것보다는 사색하는 걸 즐기는 친구들. 네네. 예. 소속, 소극적, 이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운동이 너무 안 하면 걱정된다 해도 무조건 집어넣으면 못 견딥니다. 옛날에 그, 저, 유명한 철학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철학자가 상당히 사색을 즐겨요. 그 철학자 사색을 즐기는 이런 계절. 지금 1번 유형, 10번 유형 같은 경우는 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행동이 아침형일까, 밤형일까, 저녁형일까. 좀 뒤로 가겠죠. 예, 젊은 애들 누구나 밤이 좋아 밤을 세우는 건 다 똑같긴 하지만 그중에 특히 이런 형은 좀 더 저녁형인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깊은 사람 저녁형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저녁형을 해요. 근데 그 철학자가 임금님의 임금한테 강의를 임금이 새벽형인 거예요. 네. 그 임금이 새벽형으로 자기 새벽 시간에 강의를 해달라 해서 그 강의를 한 1년 정도 하고 나서 결국에는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어휴. 왜? 그분은 저녁형인데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유형은 저녁형이기 때문에 아침에 일주일이나 성공한다 해도 무조건 밀어붙이면 또 안 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저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알고 생각한다면, 알고 저기서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해보고 다음 시간까지 한 번 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몇 가지를 좀 더 해보면서 좀 더 정확히 적용하는 방법. 다음 시간은 조금 더 아마 4주까지 맡겨놓고 그 후에 흐름까지 가는 것을 몇 가지를 한 번 더 조금 전문적인 내용까지 이렇게 알아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좀 머리는 좀 아프셨지만 잘하면 상당히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근데 그 박사님 네. 좀 아쉬워요. 네, 그렇죠. 다음 시간에 배울 거 조금만 맛보기로 살짝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그렇죠.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내내 같은 걸 좀 해라 할 텐데 지금 했던 것들의 연장선이긴 해요. 뭐 지금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예를 들어 추성훈 선수 같은 경우도 굳이 떠나면은 병화라는 일간이에요. 네. 병화 일간은 뭡니까? 성격이 조용할까요? 욱할까요? 욱하는 벼락 대신 네. 네, 욱하는 일간 순수무관이니까 그런데 또 이 양반이 그 미월이라고 해서 그 습성이라는 게 또 있으면 그 미월 유형 같은 경우는 네. 여기에 그 욱하는데 또 우리가 6번 유형과 6번 유형과 2번 유형이 섞여 있습니다. 6번 유형은 그러면서 현실적인 게 있다. 2번 유형은 순수무관 그래서 상당히 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거 말고 이분은 또
또 다시 사주를 볼 때 또 또 다른 얘기가 있잖아. 일지. 일지 같은 것도, 일지 같은 게 또 무슨 유형이냐. 예를 들어서 일지가 거의 저기 저 7번 유형, 뭐 8번 유형, 8번 유형 해가지고 통제 무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똘똘 강하게 형태되고 그분들은, 만약에 이분들에게 학문적인 같은 일을 시키면 어떤 조직에 있게 되면 잘못하면 부딪히기가 쉬운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어떤 일, 어차피 부딪히는 일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어주지 않으면은 오히려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런 분들 일을 할 때,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풀어주게 해줘야 돼요. 끼가 너무 넘칠 때,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끼가 한쪽으로 많이 있는 사람들, 또 끼가 한쪽으로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구분해서 끼가 이렇게 말하자면 연예인 같은 끼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번 유형, 4번 유형, 4번 유형, 5번 유형, 네. 정화, 무토, 이런 4번 유형이나 5번 유형을 많이 이루어진 분들은, 예, 일을 하면서도 자꾸 이렇게 밖으로 풀게끔 한다든가, 뭐 노래를 많이 듣게 한다든가 하면서 그런 쪽으로, 또 연예인들이면 사죽을 못 쓰고 몰려다니는 팬클럽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해줘야 돼요, 그들은. 그걸 하지 않으면은, 나이가 먹어서 하지 않으면은 가슴에 이게 우라가 미쳐가지고 그 합성이 오는 사주들이에요. 그래서 학생들도 그걸 풀어보지 않으면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무조건 눌러놓을 게 아니라 가끔씩 부모가 이런 데 관리할 때 그러면 돈을 줘서 무슨 콘서트도 가게 좀 해주고. 아, 차라리 예, 예. 풀어주는 거죠. 예, 황당하지만 너무 지나치지만 하지 말아라 하면서 조금씩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단지 또 뭐냐, 이런 유형은 그렇게 오래 가는 것보다 조금 가다가 금방 또 식기도 해요. 사실 바뀌기도 하니까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한때니까 생각하고 밀어준다든가,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관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네네.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볼 때 항상 그래서 1번 유형, 이 여기 사주 여기 밑에 보면 1번 유형, 6번, 7번, 8번, 여기 10번까지 이 유형과 이 유형에서 가장 보면 대표적 성향이 있고 이 대표적 성향이 어떤 걸 만나느냐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 예를 들어서 지금 요거는 2014년 12월 26일 4시 20분, 말하자면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사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럼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자, 갑오년, 병자월, 신미일, 병신 이렇게 네 가지가 이루어졌답니다. 만약 이 순간에 누가 태어났다면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아는 겁니다. 네. 그럼 태어난 게 신금 유형. 이 신금이란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 통제 무관입니다. 통제 무관인데 어떤 습성이냐? 아, 조용한 습성도 끼가 좀 있으면서 성깔이 좀 있다. 조그만 애가 자꾸 성깔이 있다, 일단. 우리 보면 키가 적어도 관계없이 땅땅해가지고 막 애들 통제하는 사람들. 네네네. 이런 유형인데 여기 딱 태어난 날을 보니까 뭡니까? 요게 자수라고 해서 신금과 자수가 만나면은 요거는 저 일반, 이게 아니라 요 친구한테는 이게 4번 유형이 되는 겁니다, 이건. 이 친구한테는 4번 유형이 돼가지고 이 4번 유형은 뭡니까? 우리가 연예인 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깐깐한 성향인데 신중할까요? 툭툭 튀는 기질일까요? 연예인 성향이면. 툭툭 튀는 게 많고. 예, 깐깐하기도 하면 툭툭 튀는 게 많으니까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사주가 잘 구성되면은 카리스마도 있고 재미있는 거고. 네네. 잘못 구성되면은 꼬장꼬장하게 여기저기 관여할 수 있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런데 요 습성이 줄을 이루는 가운데 여기 보면은 요 밑에 있는 것이 요게 아 어떤 거냐, 논리학자의 성향 10번 유형이 섞여 있고. 네네. 그 10번 유형과 동시에 또 8번 유형 통제부관 성향도 있기 때문에 아 학자적 성향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천간에 이렇게 떠 있는 게 병화니까 여기 10번 유형이 또 8번 유형이 또 붙어 있네. 8번 유형이 있으니까 상당히 카리스마도 좀 강하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이 사람 전체적으로 볼 때 야 성격도 좀 있으면서 튀는 기질도 있다. 조용하진 않은데 그럼 머리도 좀 잘 돌아간다. 네네. 그럼 이런 시기는 조용한 일보다는 활동적이면서 머리가 돌아가는 일, 기획 파트 같은 게 어울리겠구나 라고 일단 기본적인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요 흐름을 보면서 10대, 20대, 아, 예를 들어서 4, 50대 흘러가는 게 아, 딱 보니까 상당히 그 사업이 화려한 형태로 올라가는구나. 그럼 이 상태는 좀 더 활동적인 일을 해줘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진로나 이런 것들을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요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예, 고맙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이걸 시청하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의 생년월일을 잘 접목시켜서 어떤 성격인지 어느 진로로 가면 좋을지 이걸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스스로 몰랐던 적성, 몰랐던 성격 다 알아보시면 재미있게 남은 삶 의미있게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석화명리로 알아보는 성격과 진로의 적성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부동산 풍수 가